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기획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몇 명이 속한 집단이든 갈등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갈등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책 갈등과 소통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저자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 갈등과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시대 갈등, 세대 간 갈등, 젠더 갈등 등 날로 심화되는 갈등도 다뤘는데요.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글로 옮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왠지 이 책 하나면 말도 술술 나오고 글도 술술 써질 것 같습니다. 김우중 회장,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온 강원국 작가는 대통령이나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하기와 글쓰기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일단 말해보고 말한 대로 써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할 때, 혼낼 때, 발표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말하는 18가지 방법과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책 한 권 쓸 수 있는 27가지 글쓰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 개혁군 중 정조. 지도자들의 영원한 롤모델이죠. 정조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준혁 교수는 먼저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신궁이었던 정조는 활을 쏠 때 50발 중 49발을 명중시키고 마지막 한 발은 허공으로 날려버렸다고 하는데요. 군주로서의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김 교수는 이 일화에서 착안해 정조의 리더십을 49가지 정책과 실천 사례를 통해 재밌게 풀어나가는데요. 정조는 매사 신중하며 근엄함을 잃지 않았고 엄청난 양의 정무를 소화하면서도 학문 수양과 자기 단련에도 충실했던 노력파였다고 전합니다. 긴 세월 속에 또 기억 속에 묻혀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 한국사 대표 강사로 10여 년 동안 역사를 가르쳐온 저자는 잊혀져가는 임시정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마음에 새기길 바라며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3.1운동 이후 국내외에 세워진 8개 임시정부의 존재,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프랑스 조계,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무명의 한인 애국단원들 등 임시정부의 활약상을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가 열연한 송우석 변호사의 대사죠. 오늘은 국민의 주권,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한 헌법 정신과 그 가치를 다룬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헌법의 가치를 다룬 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자 권위 있는 헌법학자인 이호원 교수의 명품 헌법 강의를 만나볼 수 있는 책인데요. 저자는 대한민국은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있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을 거울 삼아야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읽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와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나와 우리, 국가를 지켜주는 힘, 헌법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모두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기초에서 일어난 변화인데요. 책 헌법의 이름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과 역사뿐 아니라 최근 헌법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인 헌법학자 양권 전 감사원장은 시민혁명, 헌정수립, 민주주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근대 세계사를 추적하고 헌법이 반영하거나 극복하려 했던 현실을 돌아보는데요. 특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법 논리의 구조를 분석하며 이 과정을 통해 헌법이 국민 개인의 일상에서 작동하는 현실의 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를 지탱하는 헌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은 알겠는데 여전히 헌법이 어려우시다고요? 헌법을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6명의 헌법재판 연구원들이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한 헌법책인데요. 총 55가지 항목으로 헌법 전문부터 헌법 총론, 기본권론까지 완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